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모카 김환영입니다. 오늘은 아반떼의 풀체인지 모델 코드명 CN7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우리가 CN7 하면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, 그치? 차급이 DN8 이러면 중형 D에 현대 승용차다 해서 N 그리고 8세대다 해서 8이네요. 그러면 CN7은 준중형 승용차, 현대 승용차, 7세대 해서 CN7이래. 이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긴 것 같기도 하다.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차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SP2는 뭐야 그럼? SP2는 S 소형 SUV. 오! P 없는데? P 없는데? 조금 안 맞는 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요 디테일을 더 맞추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CN7 아반떼입니다. 아반떼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티저라고는 하는데요, 거의 다 보여준 것 같아요. 한번 직접 보시죠. 오우, 터프해요. 오, 아반떼가 막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던 게 다 직선으로 막 이렇게 바뀌는 거. 직선을 막 강조한 차다 뭐 이런 건가요? 이번엔 완전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자동차를 내놓은 것 같이 이렇게 광고를 찍어놨어요. 우리가 르필루즈 컨셉트를 보면서 저 앞모양이 저거 실화냐? 이랬었는데 실화네요. 이렇게 나왔어요.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상도를 보면서 아닐 거야 설마 했던 게 진짜로 나왔네요. 어쩌면 삼각대 싫어하는 사람들, 그 삼각대 그 램프 세모 그거 아유 차가 어떻게 세모네 뭐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어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아 내놓은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닌가? 이래도 안 좋아할 거냐 뭐 이런 느낌. 측면 캐릭터 라인도 지금 굉장히 직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놨는데 야 이렇게까지 직선이 강했던 차가 있었나요? 이것도 삼각형으로 쫙쫙쫙쫙 삼각형 어디 한번 근성 있다. 아 세상에. 근데 물론 이게 CG예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각진 게 확 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여튼 딱 봐도 굉장히 특이한 라인이니까 눈에 그냥 확 들어오네요. 아니 그러면 보통의 캐릭터 라인은 왜 이러지 않았을까요? 다 이렇게 평범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각을 막 잡았을까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쭉 뻗는 이유는 우리가 차가 길어야 늘씬하다고 보잖아요. 사람 키가 이렇게 커야 늘씬해 보이잖아. 쭉 뻗게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. 작은 차일수록 더 길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. 당연한 거 아닌가? 이게 지금 몇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아 늘씬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로 이 차를 라인으로 다 만들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휠 아치나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걸 각을 주진 않았어. 그 정도로 신경 쓰진 않았는데 그 동그라미와 뭐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건가? 아 이게 펜더가 이렇게 둥글게 나왔는데 각이 지는 게 아 잘 모르겠습니다. 전 전혀 모르겠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예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에서 멀찌감치 도망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 보고 멋있구나 아니면 보고 아 저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냥 이 세상의 차가 아닌 것 같지. 저 세상 디자인처럼 나왔습니다. 그런데 반면 테일램프를 보면요, 테일램프는 꽤 안정적이에요. 우리가 뭐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테일램프를 하나 꼽으라면 저 같으면 아우디 뭐 Q8 이런 거 뽑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아우디의 테일램프들이 요즘 굉장히 예쁘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. 뭐 A6라든지 A7이라든지 이런 테일램프들. 그런 테일램프의 그런 구성. 멀리서 보면 A7이야. 뭐 그런 느낌.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현대차는 굳이 패밀리룩을 하나로 정의하고 있진 않은데요. 그런데 요즘 들어서 소나타, 그랜저 이런 차들 보면 테일램프를 하나로 쭉 있는 거. 지금 세대의 현대차 디자인 특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영상만 공개된 게 아니고 사진도 몇 장 공개됐어요. 그런데 실내 사진도 있습니다. 이 실내 사진을 보면요. 멋있어요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지금 렌더링이라서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흰색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아, 옛날 프리우스 느낌도 살짝 있고 제일 떠오르는 건 옛날 볼트, V볼트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있었거든요. 약간 도자기 같은
변기 느낌? 변기 느낌 아니고 어쨌든 그 흰색 테두리가 실내의 일부를 차지하면 차가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굳이 또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강하게 줘서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가 너무 좋아요. 지금까지 나온 현대차의 모든 디자인 컨셉 중에 예쁘면서 미래적이면서 여기 보면 공조장치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결합도 너무 좋아요. 이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부분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에어컨 토출구도 쭉 뻗어서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랜저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됐지만 지금 그래픽으로 보았을 땐 그랜저보다 나은데? 아 근데 오해 없으셔야 돼요. 이건 그래픽이니까. 그랜저는 여기 구분돼서 너무 이상하거든요. 근데 여기 하나로 쭉 이어진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요, 여기 빨간색 라인이 밑에 쭉 쳐져 있는데 설마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인가?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기엔 지금 너무 길고 너무 예쁘거든요. 그냥 빨간색이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빨간색이라도 뭐 꽤 도전적인 디자인이고 그리고 아반떼 차급에 이런 라인을 하나 그어주면 폭스바겐 골프 GTI에서 선 그었던 것처럼 그렇게 뭐 더 스포티해 보이고 잘 어울려서 아주 좋네요. 그래픽에선 버튼들이 생략되어 있는데요, 여기 버튼들이 아마도 공조장치 버튼들을 이 아래쪽에 놓고 여기 위에 라디오하고 내비게이션 버튼들을 좀 이렇게 배치한 것 같이 생겼죠. 이것도 굉장히 참신하네요. 그런데 이 버튼 가운데 있는 건 뭐니?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오디오 켜고 끄는 스위치겠지? 설마 이게 시동 버튼이라고? 아니 시동 버튼 아니겠지. 설마 아닐 거예요. 그죠? 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가로막는 이 흰색 바,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. 물론 뭐 이 차에서 처음 사용된 건 아니지만 컨트라스트가 강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전석이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어노브 이거는 운전자만 만지는 거야. 뭐 너 감히 이쪽으로 감히 넘보지 마 이런 식의 어떤 선을 긋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운전자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테리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문짝을 보면요, 소나타에서 봤던 그 약간 카툭티는 아니고 스툭티 스피커가 툭 튀어나온 거, 이런 스피커 마운트가 달려 있는데 아마 보스 오디오를 넣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죠. 보스 오디오 스피커는 차를 위해서 자기 어떤 스피커의 성능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잖아요. 그래서 차 뒤에 공간이 없으면 스피커를 튀어나오게 해서라도 어쨌든 오디오 성능을 맞춘다 라는 거고요. 거기에 이제 도어락 스위치를 같이 결합시켰어요. 뭐 예전에 스파이샷을 통해서 많이 노출됐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 옆에 보이는 게 스위치입니다. 이 스피커를 봤을 때 뭐 트위터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섬세한 사운드가 나온다 이건 인정하는데 미국에서는 섬세한 사운드보다는 빵빵 때려주는 그런 베이스가 중요한데 여기 서브우퍼를 어떤 식으로 넣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K5보단 못하네, K5가 훨씬 낫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성공입니다. 사실 이 차는 K5 경쟁 모델이 아니에요. 이 차는 K3 경쟁 모델이니까 그게 요즘 갑자기 K5가 떠올라 좀 둘이 경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면 대성공입니다. 실내 디자인은요 이렇게 디자인 렌더링을 봐서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디자인보다는 소재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외관은 멀리서 보는데 자동차 실내는 정말 코앞에 있잖아요. 집의 인테리어하고 또 달라요. 집의 인테리어는 저기 있잖아, 손에 안 닿는 곳에 있는데 자동차 인테리어는 손을 딱 뻗으면 다 닿는 곳에 있거든요. 너무 코앞에 있는 거야. 그래서 거기에 가죽을 뭘 쓰는지 스티치는 뭐 일정한지 이런 걸 보는 거죠. 그런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렌더링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차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어노브는 전자식은 아니고 기계식, 뭐 당연한 거죠. 실내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외관은 이전 모델의 디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, 정말 패스트백 이런 식으로 아반떼가 이전에 있었던 아반떼의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그런 디자인의 어떤 충격 묘법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. 어찌 보면 뭐 도박을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전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반떼는 현대차로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
아이 아반떼 뭐 몇 대나 팔린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뭐 왜냐면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거든요.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아반떼입니다. 소나타 아니고요. 뭐 그랜저도 아니고요. 미국에서는 수출명 엘란트라 이렇게 팔리는 차인데 이게 한 달에 만 대 넘게 팔리고 있어요. 지난달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순위 보면요. 1등이 도요타 라브4, 2등이 중형 세단 캠리, 3등이 혼다 CR-V, 4등이 도요타 코롤라, 5등이 혼다 시빅. 하, 진짜 아 약간 자존심 상하네. 약간 좀 기분이 조금 약간 뭐 굳이 언짢다는 건 아닌데 조금 기분이 좀 그러네요. 이후로 타코마, 하이랜더 이런 트럭들이 있고요. 그거 빼고 혼다 어코드, 스바루 포레스터, 마스다 CX-5, 스바루 아웃백, 도요타 포러너 대형 SUV 아시죠? 이렇게 다 나오고 나서야 첫 번째 현대차가 나오는데 그게 현대 엘란트라, 우리나라 이름으로 아반떼입니다. 미국 전체에서 13위예요. 상위권에 지금 다 일본 차잖아요. 준중형차, 소형차 이런 차들인데 사실 이런 차들을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겁니다. 사실 판매량이 코롤라, 시빅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거든요. 도대체 아반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죠. 그 원인 중에 굉장히 큰 이유로 꼽는 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미국에 가보면요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혼란합니다. 정말 혼란해요. 야, 막 노면도 막 엉망진창이고 막 주변도 어수선해. 완전 어지러워요. 게다가 시야도 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. 우리는 어차피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가는 기분인데 미국은 그냥 여기서 저기 공장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뭐 그래피티 낙서돼 있고 뭐 이런 어수선한 데에서 차가 달려야 되니까 차 자체가 잘 안 보이고 자동차의 디테일, 우리나라는 테일램프에 LED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우린 되게 눈에 보이잖아요.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보여요. 큰 선 위주로 보이는데 미국 도로를 이렇게 달려보면 차들이 서로 구별도 잘 안 돼.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. 단연 시빅이에요. 시빅은 테일램프 선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개성이 있어서 이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. 차체 외곽선을 타고서 진짜 최대한의 크기로 테일램프를 만들었잖아요. 저는 이거를 삼각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삼각대 아반떼 그 삼각대 말고 그냥 진짜 삼각대 멀리서 봐도 딱 알아봐라 라는 의미로 삼각대를 세우잖아요. 세우는 건 세모인데 거기에 뭐 11자로 만들거나 다른 디자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세우는 모양의 그 가장자리 최대한의 면적을 이용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야 되죠. 그 최대한의 형상을 활용한 게 시빅입니다. 시빅은 테두리를 치고 있어요. 너무 똑똑하죠? 이걸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. 이번 풀체인지는 사실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겁니다. 이 차 앞모양은 정말 극단적으로 만들어졌죠. 호불호가 갈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곧 뭡니까? 좋아하는 사람,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기존의 아반떼 사는 소비자들도 아마 절반으로 갈릴 거예요. 그리고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도 절반으로 갈려서 이 차를 한 번쯤은 더 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 소비자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디자인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자들을 어떻게든 더 유입시키겠다라는 디자인. 기존 엘란트라 디자인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럼 이 디자인 아마 우리 눈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 눈에는 아 이게 뷰티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답을 좀 남겨주세요. 아반떼 디자인 예쁘다?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문 남겨주시고요. 뭐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고요. 현대차는 18일에 생중계를 통해서 이 차를 제대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.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네. 엔진을 말씀 안 드렸네요. 엔진은 1.6L 가솔린 엔진 그리고 LPI 엔진 이렇게 두 개로 먼저 출발한다고 해요. 그리고서 나중에는 아마 하이브리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 하이브리드도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서 아이오닉 단종되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
사실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수동 변속기가 남아있게 되고요. 그리고 CVT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K3 파워트레인이 여기 그대로 얹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플랫폼은 그러면 뭐냐? 3세대 플랫폼 드디어 적용하느냐? 네, 3세대 플랫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. 빗겨막기 그거 여기 적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나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겠죠. 예를 들면 계기판, 여기 그래픽에 계기판이 제대로 안 나왔지만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게 더 비싸고 고급이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광고가 사실 별거 안 보여주는 것 같지만 꽤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잘 보면 앞쪽에 레이더가 있어요. 레이더가 딱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찍어놨네요. 레이더가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? 어댑티브 크루즈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,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서 뭐가 관건이냐면,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완전 정지를 지원하느냐, 완전 정지했다 다시 출발하는 걸 지원하느냐, 이게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, 그리고 차선을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줄 것 같은데, 차선 가운데로 가는 LFA도 지원하느냐, 이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전 아반떼에는 자동주차가 있었는데 자동주차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, 이것도 궁금한 지점이네요. 아니 뭐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가격이죠. 기존 아반떼에서 물론 좀 오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올릴 수 없는 차들이 있어요. 그랜저 같은 차는 좀 올려도 돼 사실. 그거는 뭐 돈 있는 분들이 사는 거니까. 아반떼의 기본 가격은 이건 이제는 국민차급이기 때문에 이 국민차급의 기본 옵션의 가격을 올리는 거는 아주 저항이 클 겁니다. 일단 렌터카 있어야 되지, 카쉐어링 있어야 되지, 뭐 등등등 이 아반떼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플립마켓들이 쭉 있어요. 회사차 할래도 어쨌든 아반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, 그래서 아반떼 가격을 올리는 건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끝!